먼저 마지막 1점까지 갔던 선수가 이상대 선수이기 때문에 자 뜻하지 않는 지금 최현준 선수의 또 반격이 나오면서 자 오늘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낼 수 있었던 1세트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또 2세트를 최현준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네. 자, 이상대 선수가 심적으로 조금 네, 좀 많이 안 좋은 내상을 좀 입었을 1세트인데 이 초구를 이거 놓치나요? 네. 아하. 최원진 선수도 완벽한 지금 오늘 컨디션이 아니에요. 예. 경기 초반에 실수도 좀 나오고 있고 연결도 제대로 이렇게 좀잘 되지 않은 상황인데 초구 놓친 이 순간 이상대 선수가 지금부터 또 1세트와 마찬가지 괜찮은 플레이가 나올지 한번 봐야 되죠. 네. 두 선수의 첫 번째 이닝 모두 다좀 찜찜하게 끝이 났습니다. 네. 얇은 두께 공략인데, 이게 바로 키스가 나면서. 아, 놓치는 이상대 선수.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1점. 득점이 되면서 각도가 조금 벌어진 게 다음 공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 빨간 공을 횡단을 시키면서 반대쪽으로 잘 보내놨는데 득점 이후에 좀 어렵게 배치가 됐고 그렇네요. 역회전으로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예요. 아, 좁은 공간 한번 노려봤는데 네. 쉽진 않았습니다. 내공의 각도가 워낙 서 있는 각도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각도에서는 또 회전량 전달이 잘안 돼요. 두께도 조금 두껍게 맞은 게 전혀 역회전이 남아있지를 못했습니다. 빨간 공과 코너 뒤쪽으로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직접 네, 자 좋아요. 나 1점. 최원준이 도망가자 이상대가 또 따라붙습니다. 한점차뭐 승부였기 때문에 뭐두 선수 다뭐 어려운 1세트밖에 없을 수밖에 없었죠. 이럴 때 이제 이상대 선수가 뭔가 분위기 또 바꿔내야 돼요. 예. 좀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세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상대가 훨씬 더좀 많은 리드를 안고 있다가 지금 역전으로 내준 거잖아요. 네. 확실하게 5 쿠션으로. 2점. 연속 득점 성공했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이상대. 이상대 입장에서는 빼앗겼던 분위기를 이번 세트에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네. 뒤돌리기. 네, 스핀 살려주면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3연속 득점. 점수 3대 1. 대회전인데요. 네. 앞돌리기 대회전이 아닌 뒤돌리기로.
얇은 두께 잘 맞춰내면서 4점 이목적구 두께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득점이 되면서 노란 공이 쿠션에 가까우니까 이제 키스가 나면서 단공 배치들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처럼 교차가 되면 공격할 수 있는 누트가 나오죠. 대회전으로 시도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짧아지고 있죠? 예. 각도 있어요. 오늘 경기 가장 많은 득점을 이상대 선수가 한 이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원준 선수가 1세트에 하이런이 2점이다가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네. 이제 5점이 나왔는데 그 5점이 사실 뱅크샷 두 개가 그렇죠.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하이런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이상대 선수가 지금 한 점짜리로 5점 잘 만들어내고 있죠. 네. 자, 이게 키스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들어갔습니다. 6연속 득점. 키스가 나긴 했지만 전혀 뭐 진로가 예, 방해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득점이 나오면서 6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이상대. 두 공이 모여있긴 하지만 뱅크샷보다는 바로 되돌리는 자 네. 이상대에 불이 붙습니다. 7연속 득점. 자, 지금도 아주 부드럽게 시도를 하면서 다음 공 포지션이 또 네.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조금 멀긴 합니다만 퍼펙트 큐 일단 절반 넘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너무나 좋죠. 8연속 득점. 자, 이번에도 이제 포지션을 만들어냈는데 예. 자 참 1점씩 8번을 기록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차분하게 점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상대 선수. 이번에 파이브 쿠션으로 길게 시도해야 돼요. 예. 네. 지금도 좋은 각도 좋은데요. 맞춰냈어요. 이상대 9연속 득점. 자, 빨강 떠주면서 이번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첫 세트에 좀 일격을 당한 것을 곧바로 지금 되갚아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빨간 공이 쿠션과 좀 가깝기 때문에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요. 네, 자 느리게 지금도 좋습니다. 자 키스가 자 키스가 일단 득점까지는 성공이 됐는데요. 다음 네. 포지션이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아, 이렇게 두 자릿수 점수가 만들어졌는데 예. 자, 이 고비 하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대 선수는 현재 이번 대회 웰뱅 톱랭킹 1위에 올라있고요. 지금 16강을 치르고 있는 선수 가운데 에버리지가 가장 높은 선수입니다. 네. 옆돌리기를 시도하지 않고 자, 좁은 각에서 자 이게 아하 아쉽네요. 아 옆돌리기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옆돌리기를 노란공 일목적구로 충분히 끌어낼 수도 있었던 옆돌리기인데 오히려 자세가 좀 불편한 예. 쪽을 선택했어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위력적인 이닝이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오면 점수를 잘 만들었지만 뭔가 스스로. 좀 찜찜하죠. 네, 그렇죠.
그렇게 뭐 기분이 썩 좋을 예. 뭐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뭔가 화장실이 완벽하게 처리가 좀 안 된 느낌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최현준 선수 좀 옆돌리기 놓치는 장면이었죠. 예. 자, 어쨌든 9점의 리드를 안게 된 이상대 선수입니다.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는 길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걸어치기로. 자, 잘 내려온 것 같은데, 살짝 긴 각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두께가 조금 두꺼운 두께 맞았나요? 네, 아주 약간 휘어진 게 전체적으로 짧은 각도 약간 모자람이 있었어요. 예. 최원준 선수도 원뱅크 걸어치기. 정면의 두께에 맞았죠. 이게 득점이 야. 됐어요. 와. 이렇게도 들어가네요. 정말 보기 힘든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 공 키스나면서 자,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만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시 네. 맞고 이렇게 득점이 됐습니다. 걸어치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3쿠션은 됐어요. 예. 마지막에. 최현준 선수 좀 미안함이 있었나요? 예. 네. 이 고향 선후배의 두 선수기도 하고 이제 최현준 선수가 78년생 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대 선수에게는 정말 3살 차. 그렇지만 사실 같은 지역에서는 좀 큰 나이 수가 있죠. 나이 완전 차이가 꽉듯할 수 있죠. 네. 예. 연속으로 10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상대가 그 이후로는 경기를 빨리 끝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1세트 한번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상대 선수가 오히려 10점을 치고 나서도 지금도 상당히 소극적인 지금 경기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두 선수가 꼼꼼한 스타일이긴 한데 앞서고 있을 때는 확실하게 또 세트 마무리까지 가주는 과정이 좀 빠르게 만들어지면 더욱더 좋죠. 비껴치기. 자, 조금 밀림이 있었죠. 네. 네, 놓치고 합니다. 10대3의 스코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현준 선수는 뱅크샷 노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길게 만들어냈는데 오늘 뱅크샷 성공률 정말 좋습니다. 최현준 5점 차. 이러면 이상대 또 안심할 수 없죠. 득점 이후에 다음 공 배치가 상당히 좋아요.
부드럽게. 3점. 자, 연속 득점. 점수 10대 6, 넉 점 차. 앞섰던 1세트도 역전승을 거뒀던 최원준인데 다시 한번 역전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1세트부터 계속해서 쫓아오는 최원준 선수. 네. 네. 좋아요. 4점. 이제는 10대 7, 넉 점 차. 이렇게 5 쿠션을 성공시킨 최현재 선수. 세워치기. 각도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좋아 보이죠? 네. 아, 들어갔어요. 최현준 선수도 하이런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야, 이번 세트까지 역전하면 이상대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거의 더블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지금은 조금 짧아 보이네요. 예. 우선 뭐 턱 밑까지는 이제 탁 붙여놨기 때문에 또 이상대 선수의 이제 공격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네. 이상대 선수의 이제 배치도 아주 좋은 배치가 아니에요. 뱅크샷 시도를 해야 되고 아래쪽 한 쿠션을 더 맞춘 이후에 한 쿠션 이상을 더 맞은 이후에 득점이 돼야 되는. 예. 좀 어려운 뱅크샷 시도를 해야 됩니다. 뱅크샷, 아하, 두 개의 공을 모두 다 맞추지 못합니다. 네. 우선 일목적구했던 노란 공의 두께가 정상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좀 짧게 형성이 됐죠. 얇은 두께로도 득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운이 좀 따라주는 두께 공략을 해줘야 되고. 자, 이상대 선수가 놓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뱅크. 예. 아. 10대 10 동점. 네, 아주 정확하게 밀어주는 아주 좋은 또 원뱅크 걸어치기였죠. 하이런 10점을 기록했는데 이제 점수는 동점입니다. 자, 오. 이건 아닌데요. 어허. 아, 최원준 좀 급했을까요? 네, 좀 더 집중력이 필요했던. 예.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얇은 두께 맞으면서 빠져나가는 뒤돌리기. 아우, 어허, 뒤돌리기가 되지를 못했죠. 네, 첫 번째 쿠션이 장 쿠션에 맞아야 되는데. 네. 분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단 쿠션이 맞는. 아,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오는 뭐 키스의 위험이 있기도 했지만. 선 조금 얇은 두께에 좀 피해야 됐는데 이상대 선수 흐름이 좀 너무 안 좋고 있는데요. 예. 다시 최원준 선수가. 와. 야, 이제는 역전에 성공하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11대 10. 오늘 경기 예측이 좀 어려운데요. 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최원준 선수 쪽으로 너무 좋은 기회가 지금 예. 계속 생기고 있어요. 오히려 이상대 선수가 쫓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제는 리드까지 내줬고요. 그리고 뱅크샷으로 갑니다. 이거 들어가면 정말 큰데요. 아, 안 들어갔어요. 아, 오늘 뭐 경기 정말 오묘합니다. 예. 최원준 선수가 지금 아, 이게 자신감이 떨어졌나요? 지금 이 정도라면 조금 너무 큰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 야, 점수 11대 10 상황에서 최원준이 뱅크샷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상대는 타임아웃 요청. 야, 이상대 선수는 방금 전 뭐 배치가 딱 쓰는 순간 아, 이 세트도 졌구나 그런 생각을 예.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상대 선수 자 한번 침착하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타임아웃 사용했습니다. 이럴 때 또 흥분하면 안 되죠. 저는 옆 돌리기로 갑니다. 자, 두께를 조금 얇은 두께로 끌어냈죠? 오, 네. 들어갔어요. 아, 정말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로 이렇게 또 긴장감을 주는데요. 네. 지금 이 선수들이 사실 공격력만 놓고 보면 정말 상위 클래스에 속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긴장되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또 실패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점수 11대 11이고요. 아, 비껴치기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 아하. 이 상대 선수가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야. 승부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비켜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키스를 빼는 두께인데 네. 그 두께를 사용하고 편하게 구사를 했을 때 이제 최대가 이제 나오는 각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방금 전 이상대 선수가 사실 뭐 생각했던 거와 좀 차이가 좀 났고요. 네. 최원준 선수도 뱅크샷 득점이 잘 나오다가 지금 왼손으로 시도를 했는데 두께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상대 선수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네. 앞돌리기입니다. 짧게 1점. 자, 일단 한 점 따냈습니다. 이상대 12대 11. 일목적고 뭐 키스 빼내면서 대회전 가능합니다. 강하게 들어갔어요. 자, 키스는 빠졌고요. 그렇죠. 네, 들어갔습니다. 이상대 2연속 득점. 이제 점수는 13대 11. 1세트와의 마찬가지 상황이 나오지 않으려면 예. 완벽하게 지금 세트 마무리 져야 돼요. 1세트와 정말 흡사한 상황 나왔습니다. 네. 지금 자 세워치기 같은 옆돌리기. 자 이게 안 닿았어요. 이 상대 또 놓칩니다. 야 이러면 최원준 다시 한번 1세트를 재현할 수 있는 찬스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상대 선수 정말 이렇게 빠져나가는 장면 스스로도 지금 놓치고
자리로 들어가면서 정말 씁쓸한 표정인데. 나하. 아. 오늘 경기가 이렇게 풀리나요? 이제 공격 기회는 최원준에게. 네. 야, 최원준 선수를 또 귀신같이 따라붙습니다. 13대 12. 아, 정말 오늘 경기에 알 수 없는 상황이 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얇은 두께로 대회전인데요. 자, 빨간 공의 위치가 아주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예, 한번 볼까요? 아, 좋습니다. 13대 13. 아, 이상대 선수 지금 정말 목이 바짝바짝 타겠습니다. 예. 아, 얼굴을 감싸주죠. 지금 이제 좀 멀리 있는 두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괜찮은 두께인가요? 아. 아. 야, 13대 13 상황에서 최원준이 이번 세트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두 선수 매 세트가 아주 네, 접전입니다. 접전. 아. 야, 이번엔 최원준이 끝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대. 아, 오, 이상대 선수 뱅크샷. 예. 노립니다. 이 한 방으로 이번 세트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아. 네. 야, 이상대 선수가 다시 놓칩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오늘 지금 같은 상황들이 맴돌고 있죠. 예. 네. 아, 정말 아슬아슬한 경기가 계속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상대는 다시 기회를 놓쳤고요. 이제 공격 기회는 최원준의 기회입니다. 자세가 좀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돌리기 짧겠는데. 예. 아, 각도가 모자라네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상대 선수에게 어려운 배치 주고 내려갔죠. 최원준 선수가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뭐 공격력만 놓고 보면 이상대 선수가 잘 풀려나가다가 멈칫거리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렇죠.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 이상대 선수가 더 어려운 상황이 많이 네. 보이고 있어요. 자, 이 공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 지금 대회전을 돌려냈습니다. 예. 나 잘 빠져나왔어요. 와. 이야, 들어갔습니다. 세트포인트. 세트포인트 이상대. 오, 정말 대단한 득점이 나왔는데요. 예. 아. 자, 노란 공 바로 옆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와. 네. 이런 선택은 정말 감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야. 아, 이상대 선수가 진행이 된 이후에 네, 지금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의도했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짧게 구사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상대 선수는 길게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자, 이상대. 자, 이게 어? 아, 이상대 안 닿았어요. 어. 야,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오히려 너무 부드럽게 또 시도를 했는데. 아, 지금 딱 빠져나가는 저 코너지죠. 예. 아. 너무 안 풀리는 이상대 선수네요. 아... 2이닝에 무려 10점. 저희가 뭐 퍼펙트 큐가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을 했었던 그 10점을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 이건 너무나 큽니다.
자, 최원준도 한 점을 따냈습니다. 14대 14. 최원준도 세트 포인트. 이상대 선수 약간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은데 기분은 저만 드는 건 아니죠? 네. 지금 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예. 또 이렇게 한 세트 빼앗기게 되면 자, 이상대 선수 자, 오늘 이게 와. 지금 득점이 안 됐어요. 예, 득점 안 됐어요. 지금 맞고 들어갔습니다. 야. 마지막에 자 키스가 나면서 진행이 됐는데 아주 살짝 맞고 들어갔군요. 공에 먼저 닿습니다. 네, 투쿠션 됐습니다. 와 진짜. 정말 다른 의미로 살떨리는 경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대 다시 기회 왔어요. 이주엽 심판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콜을 했고요. 아, 이상대. 이상대 또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 더블 쿠션인데. 도가 부족하게 만들어졌던 이상대 선수. 아, 이 정도라면 이제 최원준 선수가 마무리 칠 수 있는 그렇네요. 배치가 예.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네, 최원준 앞돌리기 마무리 짓습니다. 와, 정말 치열했던 경기. 아, 두 선수 모두 다 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닐 텐데요. 두 선수 다 정말. 이건 뭐 세트 하나를 이겨내는데 지금 몇 경기를 한 듯한 예, 아, 말 그대로 진땀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두 선수 모두에게 다 기회가 계속 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세트도 최현준 선수가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이제 승부는 3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경기 계속됩니다.